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신릉 1번지 백토마 진입니다. 자, 저는 지금 그 국민 MC 자 송해 어르신 저 돌아가신 이곳 그 대구 달성 그 옥연지를 비롯해서 그 이곳 주위와 아, 그리고 그 옥연 송해 그 어르신 저 묘소까지 한번 참배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자, 신릉 1번지와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곳이, 자, 대구 달성에서, 자, 동해 공원 안에 있는, 자, 옥연지란 그 연못입니다. 이곳이. 광활한, 저, 옥연지 연못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곳이 그 옥연지의 백세교입니다. 이 길을 그 이 다리를 건너면은 백세살까지 산다는 그런 뜻에서 백세교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곳 그 달성 그 옥연지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꼭 한번 이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옥연지의 풍차입니다.
자, 송혜 선생 이제 묘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지금 송혜 선생 묘지에 참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곳 산소. 자, 묘지간 길이 한 300m 되는데, 자,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또 오늘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송혜 선생 묘지에 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쫄리는 게 전부 오빠들일 거예요. 이건 34년 생이잖아. 저곳이 그 송혜 선생 그 부인이신 석오기 여사 묘지입니다. 자, 여기 이곳은 석오기 여사 송혜 선생 아들 묘 같아 보입니다. 야, 여기 이곳은 전부 다 그 석오기 여사 땅이랍니다. 원래 종혜 선생 부인 그 석오기 여사 고향이 이곳 달성이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이미 이렇게 미리 땅을 다 이렇게 자리 잡아놓고 묻힐 곳을 다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송혜 선생의 장지도 이곳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이야, 이곳 그 송혜 선생 장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보면은 이야, 배산이 무섭니다. 뒤로는 산이요. 자, 앞으로는 저 보시다시피 저기 옥연지 저수지고요. 자, 위에서 바라보면 자, 이렇게 묘지가 저렇게 자 있지요. 세 분. 이야, 산세가 정말 좋습니다. 이거 자, 이게 충주석시입니다. 자, 이 종의 부인 여사님 본이 충주석시. 예. 그런 모양입니다. 야, 여기는 전부 다 그 가족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 선산이 큽니다. 이게는 다 이렇게 좀 내가 볼 때는 자, 평장모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넓은 부지를 이렇게 촥 이렇게 미리 잡아놨습니다. 자, 여기 이곳은 뭐 전부 다 석오기 여사 집안 되는 사람 그 묘 같습니다. 자, 정말 산시 하나는 멋집니다. 자, 이런 곳에서 종혜 선생도 잠들면 아주 편안하게 예, 좋은 데 가실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곳은 그 종혜 선생 께서 잠들고 계신 저 이곳 대구 달성, 자, 옥연지 연못 바로 위에 선산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곳이 저 송혜 선생 묻힌 곳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렇게 여기저기 송혜 선생 발자취를 쭉 돌아본데요.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자, 복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